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두 600여 명의 암행어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후세에 길이 좋은 이야기를 남긴 암행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암행어사 김수익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암행어사 김수익은 1600년 선조 33년에 태어나 1673년 현종 14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의 인물입니다. 그는 세도가로 유명한 안동 김씨로서 그의 아버지는 중좌천성 광희이며 어머니는 죽산 안씨입니다. 그는 1624년 인조 2년 생원과 진사를 뽑는 과거에 급제했고 1630년 임시로 보는 과거인 별시의 병과로 급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선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위했다가 1640년 고향에 돌아가 괴산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5년에 홍문관에 속해서 학문 연구에 관한 일을 맡아보다가 정사품 교수인 응결을 거쳐 의주군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제주부 지사로 부임하였으나 탐관오리의 탄핵을 받아 영남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는 1662년 현종 3년에 풍덕군수로 임명됐으나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66년 여주군수에 임명돼서 잠시 부임했다가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시호는 충경입니다. 그가 지은 책으로는 남학집이 있습니다. 그는 1633년, 인조 11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갔습니다. 암행어사 김수익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덩이를 찾아라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고전 이야기를 묶어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덩이를 찾아라. 암행어사 김수익 이야기. 길손. 갈 길은 멀고 한강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주책 없이 벌써 배가 고팠다. 그때 마침 주막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고, 살았다. 길손은 주막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주모, 길가던 길손인데 밥한끼 먹고 갈수 있을까? 험한 대낮인데도 골방이어서 그런지 담배 연기 때문인지 주막 안은 해질 무렵같이 어둠이 감돌았다. 오늘은 손님을 안 받습니다요. 길손이 안으로 들어서자 주모가 쫓아나오며 손사래를 쳤다. 주막에서 손님을 안 받는다니.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자리가 다 찼습니다요. 신발을 끌고 나온 주모가 싹싹하게 말했다. 그러지 말고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으니 밥한술 주시게 내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길손이 주막 문간에 서서 주모를 졸라대자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하는 듯이 주막 안 사람들의 곱지 않은 눈길이 길손에게 쏟아졌다. 그 가운데 어깨가 딱 부러지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소리쳤다. 없다면 없는 거지.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질펀거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댔다. 글쎄 처음 보는 놈인데 혹시 염탐하러 온 놈이 아닐까? 그럴 리가. 수군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점잖게 생긴 사람이 길손에게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전 한양 동대문 밖에 사는 이가라하오. 경기 충청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지요. 길손이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 턱에 수염이 장비처럼 수북하게 난 사람이 대뜸 고개를 내밀며 반말로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정말 몰라. 예.
그들의 거친 말에도 길서는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려가며 대답했다. 흐흐, 이런 놈 다 봤나?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형님들, 이놈 상판을 좀 보슈. 알만한 놈입니까요? 배가 고프다하니 밥이나 한술 줘보내게. 점잖게 생긴 사람이 나서서 말하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 길손에게로 뛰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와서 나발을 떠는 거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길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아, 이거 왜 그러시오? 밥을 안 주면 그만이지.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두 사람을 구경했다. 왕십리 짱구 주먹맛 한번 볼래? 길손을 끌고 나온 짱구가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고꾸라진 사람은 길손이 아니라 짱구였다. 아니, 저놈이! 주막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두 놈이 뛰어나와 길손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도 길손의 날쌘 주먹과 발길질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신세가 되고 말았다. 쓰러졌던 짱구가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날리며 공격했다. 그러나 길손은 이것도 두 손으로 가볍게 막아냈다. 쿵! 짱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또다시 땅바닥에 나뒹굴어졌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리허리하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힘과 주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짱구를 단번에 나가떨어지게 하다니. 도대체 네놈 정체가 뭐냐? 장사꾼이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길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번에는 얼굴이 갸름한 자가 잽싸게 튀어나와 몸을 날렸다. 발이 정확하게 길손의 턱을 명중했다. 길손은 급작스러운 공격에 그만 당하고 말았다. 사나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퍼런 칼을 뽑아 길손을 향해 내리꽂았다. 길손이 재빠르게 칼을 피하자 칼은 땅속 깊이 박혔다. 사나이가 박힌 칼을 뽑으려는 순간 길손은 두 발을 들어 재주를 넘으며 사나이의 얼굴을 걷어찼다. 으이구! 사나이는 얼굴을 감싸고 뒤뚱거렸다. 길손은 사나이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턱을 올려쳤다. 사나이 입에서 피가 주르르 흘렀다. 길손이 다시 사나이를 공격하려 하자. 잠깐! 주막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이리 모셔라! 언뜻 보니 정체가 뭐냐고 정중하게 묻던 점잖은 그 사람이었다. 이 안으로 드시오. 건장한 청년이 길손을 안으로 안내했다. 공연이 소란을 피워 미안하오. 길손이 주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주막 안에는 길손에게 손맛을 본 사람들을 빼고 다섯 사람이 더 있었다. 길손이 자리에 앉자 점잖게 생긴 사나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격투를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몸이 약해서 체력을 기르려 산에서 좀 배웠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니 우리 인선하고 지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동대문 밖에 사는 이가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지요. 저는 이거 송파에 사는 김가라고 합니다. 점잖게 생긴 사내는 정중히 자신을 소개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지긋해 보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심이 사는 정가, 또이 사람은 이천에 사는 최가, 장원에 사는 장가, 그리고 충주에 사는 강가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옵시다. 왕십리 짱구 정가와 칼을 빼들었던 이천에 사는 최가는 길손에게 맞은 대를 감싸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처음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동생들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나이가 지긋하고 송파에 산다는 김가가 길손을 샅샅이 훑어보며 사과를 했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오히려 어디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송파에 사는 김가가 왕십리 정가와 이천 최가를 보며 길손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다. 두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송파 김가의 말이 끝나자마자 길손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넙죽엎드리며 말하자 길손은 당황하며 저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멋쩍어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했다. 송파 김가가 머뭇거리다가 넌지시 물었다. 진짜 장사를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진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봐도 장사하는 분 같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무슨 낌새를 채고 여기 오신 것은 아닌지요? 송파 김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은 금덩이를 찾고 있어이다. 길서는 송파 김가라는 사람이 왠지 믿음스러워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십니까? 금덩이라는 말에 송파 김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길손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 금덩이가 여주, 이천, 충주 쪽에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가는 길이라오. 금덩이라면 청나라 황제에게 보내던 중에 없어진 동물집 안에 있던 금덩이 말이오? 마당발과 금덩이. 조선조 인조임금 때였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임금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 그때 조정에서는 청나라와 맞서 싸우자는 패와 화친을 해야 된다는 패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다 결국은 청나라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화친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청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복물집 가운데 두 개가 없어졌다. 없어진 복물집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이가 있었다. 이에 나라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도둑들이나 힘께나 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금덩이가 든 복물집을 찾으러 다녔다. 그 복물집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복물집은 임진강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 장사꾼들이 훔쳐갔다는 등 산적들이 훔쳐갔을 거라는 등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 복물집이 평안도 땅이 있지 않으면 충청 경기 땅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우리는 장사도 하지만 밑에 사람들이 좀 있죠. 그들을 내가 이끌고 있어. 그런데 보다시피 나이가 들어 오늘 내 후임을 정하고 또 그 금덩이 행방도 알아볼 겸 이렇게 모인 것이라고. 보아오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우리와 손을 잡는 게 어떻겠소? 송파 김가가 머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하자 왕심리 정가가 길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의 두령이 되주십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처음 만남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길손은 정가를 일으켜 세웠다. 송파 김가가 길손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어주시오. 우리도 가끔 남의 짐을 노리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도적은 아니라고.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착한 백성이었소. 그러나 관리들 하는 짓이 하도 못돼 처먹어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려고 우리끼리 뭉친 것뿐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 우리 애들을 맡아주오.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송파 김가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길손을 두령으로 모시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송파 김가를 빼놓고는 모두들 길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어서들 일어나시오. 길손의 말에 송파 김가가 길손에게 술을 따르며 권했다. 마음 놓고 드시오. 이 집이 바로 내 집이오. 우리 부탁을 꼭 들어주시오. 길손은 무릎 꿇은 사람들을 뚫어지게 보다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럼 금덩이를 찾을 때까지만 맡아드리죠. 금덩이를 찾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송파 김가는 그래도 길손이 못 믿어왔는지 길손 마음을 떠보았다. 금덩이를 찾으면 어떻게 나누겠냐는 물음이었다. 길손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그건 그때 가서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금덩이에 큰 욕심은 없으니까요. 좋소이다. 우린 그 금덩이를 찾아도 우리가 가질 생각은 없었어. 뭐라고요? 길손은 송파 김가 말에 깜짝 놀랐다. 송파 김가는 자세를 가다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라고 시니 나라에 돌려드려야지요. 돌려주다니요? 애써 찾아 왜 돌려줍니까? 송파 김가 말에 길손이 의아해하면서 말했다.
나라 관리들이 나쁜 짓을 일삼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뭉친 장사꾼이라도 장사꾼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애써 찾은 금덩이를 나라에 돌려준다니 길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왜 이러니요? 아무리 나라 꼴이 어렵다 해도 우린 이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찾아서 돌려주어야 청나라 놈들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걸지 못하지요. 길손은 그의 말에 놀랐다. 탐관오리들 등살에 가족과 오손도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위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주막에서는 그날 밤늦도록 술판이 벌어졌다.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한 패로 인정해주는 그들의 마음씨, 또 나라를 아끼는 그들은 충성심이 조정에서 당파 싸움만을 일삼는 신하들보다 훨씬 더 길손의 마음에 들었다. 그네들은 다음날 오후가 되었어야 잠에서 깨었다. 길손은 벌써 짐을 꾸리고 있었다. 떠나시게요? 송파 김가가 길손을 찾았다. 금덩이를 찾으려면 서둘러야죠. 길손, 아니 이드령, 왕심이 전가와 이천 최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모로 필요하실 겁니다. 길손은 혼자 가는 쓸쓸함을 없애줄 말동무가 생겨 좋았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길손이 좋다고 하자 송파김가는 전가와 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왕신이 짱구 전가는 생긴 건 우락부락해도 인정이 많은 놈입니다. 그리고 최가는 칼솜씨가 아주 일품이지요. 그래서 칼잡이라고도 부릅니다. 길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지자 세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송파를 떠났다. 형님, 금덩이를 찾으면 김두룡 말씀대로 나라에 돌려줄 겁니까요? 왕심리 짱구 정가가 물었다. 글쎄다, 다 돌려주긴 좀 아깝지 않을까? 길손은 그들의 마음을 슬쩍 떠보았다. 맞아요, 반은 우리가 나눠갖고 반만 돌려주죠 뭐. 이천 칼잡이 최가가 맞장구 쳤다. 정가와 최가는 벌써부터 금덩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에 신이 났다. 길손은 두 사람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금덩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예, 그래서 김두령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요? 서둘러 가면 광주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요. 거기 가면 알아볼 데가 있죠. 광주에도 자네들 패거리가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요. 예전에 모셨던 마당발 형님이 계시죠. 아마도 그 형님이 금덩이 소식을 알 겁니다.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으로 금덩이가 든 복물점에 대해 사차치 조사를 한 모양이었다. 길손은 마음을 풀고 궁금한 것을 물었다. 알면 저희들이 찾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겠느냐? 마당발 형님 패거리는 이것에 수배령이 내리는 데다가 절개들이 흩어져 있어서 우리와 손을 잡지 않고는 힘이 될 겁니다. 게다가 송파 김두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요. 그럴만도 하겠군. 송파 김가의 조직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심도 꽤 있는 것 같았다. 길손은 이네들과 어울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러나 형님은, 아니 두령님은 참 간도 크십니다. 혼자 몸으로 금덩이를 찾아 나섰으니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인가? 든든한 자네들이 있지 않는가? 주막에 혼자 오시지 않았습니까요? 그네들은 길손이 주막에 들었을 때부터 길손을 찬찬히 뜯어봤다.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기들이 하는 일이 발각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송파 김두령께서 보통 사람 같지 않다고 처음부터 그러시던데요 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칼잡이 최가가 끼어들었다. 턱이 갸름한 게 말이 많아 보였는데 보기보다는 입이 무거웠다. 보통 사람은 아니지. 싸움 잘하고 술 잘 마시고. 아 참, 자네들한테 한 가지 안 보여준 게 있구만. 내 그림 솜씨를 보여주지. 뭐데요? 두 사람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저기 저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솔방울 있지. 그걸 한번 맞춰볼까? 길손은 솔방울을 가리켜 보인과 동시에 품에서 표창을 꺼내 던졌다. 솔방울이 보기 좋게 표창에 맞아 떨어졌다. 우와! 두 사람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솜씨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면 좀 다르지. 아니에요. 성파 김디령께서는 표창솜씨를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김디령께서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십니다. 칼잡이 최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나 길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나이들 발걸음이 빠른 발걸음이어서 해거림이 못돼 광주 땅에 도착했다. 짱구 정가가 마당발의 소굴로 안내했다. 보기에는 산사람들이 사는 허름한 움막 같았다. 안으로 들어서려하자 키가 크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안에서 나왔다. 정권! 광대뼈가 푹 튀어나온 놈이 안으로 들어가던 세 사람을 가로막았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두랑끼 여쭙고 오겠어. 정가의 설명을 들은 광대뼈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정가만 들어가시오. 이분은 내 형님이시다. 얘는 내가 예전부터 데리고 다니는 동생이고. 정가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주소 그렇다면 지는 무기를 모두 두고 들어가시오. 세 사람은 짐을 풀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은 허름한 집이었는데 안은 넓고 호화스러웠다. 거기 앉거라. 그래 왜 날 찾아왔느냐? 마당발은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만 들렸지 마당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세 사람이 앉은 곳은 환한 곳이요. 마당발의 소리가 나는 곳은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었다. 금덩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정가가 말을 하자 마당발은 놀라며 물었다. 금덩이? 예, 그렇습니다요. 정가가 대답하자 마당발은 길손을 째려보 물었다. 한 놈은 죄가 같은데 다른 한 놈은 누구냐? 이번에 새로 모신 두령님입니다요. 성파 김두령님이 정하셨지요. 마당발은 길손을 유심히 쏘아보았다. 길손은 마당발의 눈이 어디에 있는 줄을 몰라서 시선을 떨어뜨리고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마당발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요. 너도 처음 봤다고. 광대뼈 말에 마당발이 소리쳤다. 얘들아. 마당발이 부르자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와 길손을 포함해 세 사람을 내어 쌌다. 정말로 송파 김두령이 직접 보냈느냐? 너희들 딴소리하는 거 아니냐? 딴소리나뇨? 정가와 채가가 얼른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길손은 어정쩡하게 서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왜? 너는 내 말이 아닐 거구냐? 마당발이 이번에는 길손을 주시하며 소리쳤다. 무슨 말이요? 얘들아, 저놈 맛 좀 보여줘라. 길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발의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옆으로 둘러서 있던 젊은이들이 길손에게 달려들었다. 길손은 붕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두 발로 두 놈을 동시에 공격해 거꾸로 들였다. 길손은 재빨리 표창을 뽑아 달려드는 다른 한 놈의 허벅지를 명중시켰다. 그러자 무릎을 꿇고 있던 정가와 추가 달려나 달려드는 놈들을 해치웠다. 길손은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려오던 곳으로 몸을 날렸다. 받아라! 마당발이 날아오는 길손을 두 손으로 막았으나 달려오는 힘에 밀려 뒤로 나자빠졌다. 설마 자기를 공격할까 하고 방심을 하던 차에 당한 것이다. 길손은 마당발 손을 뒤로 꺾고는 벽기둥에 밀어붙였다. 그때 밖에 섰던 졸개들이 몰려들어왔다. 슬튼 수작을 부리면 너희 두령을 박살내겠다. 내가 송파 김두령을 봤으라도 고분고분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거 손님 대접이 너무하잖아. 대체 네 이름은 누구냐? 팔을 꺾인 마당발이 얼굴을 찡그린 채 물었다. 아까 나 얘기하지 않았느냐? 난 재탕은 안 하는 사람이다. 금덩이가 있는 곳을 말해라. 어차피 금덩이를 찾으러 온 거. 길손은 마당발에게 금덩이 행방을 물었다. 여기선 말할 수 없으니 비밀 정서로 가자. 마당발은 모두가 듣는 데서는 말할 수 없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다. 길손이 생각해도 금덩이 일은 아무 데서나 말할 일이 아니었다. 딴짓하려고 그런 건 아닐 테지. 이렇게 손이 꺾였는데 무슨 짓을 하겠느냐. 좋다. 사나이끼리 서로 믿어보자. 길손은 꺾인 마당발의 팔을 풀어주고 대신 정가를 시켜 오랫줄로 마당발의 양손을 묶게 했다.
둘은 여기서 졸개들을 지키게. 만약 허튼 수작을 하면 내놈들 두령은 오늘 끝장이다. 자, 가자. 길소는 어서 가자고 마당발의 등을 떠다 밀었다. 광주 마당발. 마당발을 앞세워 꼬불꼬불 미로를 따라가자 조그만 문이 나왔다. 문이 잠겼는지 마당발이 한동안 서서 묶인 손으로 문을 만지작거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 마당발은 성큼 문 안으로 들어갔다. 길선이 마당발 뒤를 따라 문지방을 넘어 발을 내딛는 순간 어이쿠!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마당발 뒤를 따르던 길소는 함정으로 떨어졌다. 이를 지켜본 마당발 졸개 두 놈이 천장에서 뛰어내렸다. 얘들아, 저놈을 꽁꽁 묶어 내 앞으로 들여오너라. 그리고 나머지 두 놈은 헛간에 묶고 놓으라. 갑작스런 일을 당한 길소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길소는 눈앞에 어렴풋하게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정신이 들게 천물을 들이며 씌워라. 예!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길손의 머리로 주르륵 쏟아졌다. 길손은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 함정에 빠졌던 일이 떠올랐다. 예송이,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네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네, 너 정도의 무술을 가진 놈들은 거의 다 아는데 네 놈은 본일이 없다. 혹시 청나라 오랑캐 앞잡이가 아니냐? 내가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으나 오랑캐의 앞잡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으시구, 뚫어진 입으로 잘도 내뱉는구나. 오랑캐 앞잡이가 나 오랑캐 앞잡이다 하는 거 봤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 달밤에 그네를 태워라. 절개들은 길선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속옷만 남겨둔 채 다시 손과 발을 꽁꽁 묶었다. 그리고 허리를 동아줄로 묶어 천장에 매달았다. 공중으로 치솟은 길선의 몸이 덜렁거렸다. 그런데 몸을 따라 덜렁거리는 게 또 하나 있었다. 아랫도리 속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꼭 시계추 같은 것이었다. 얘들아, 저게 뭐냐? 졸개들이 잽싸게 줄을 내려 덜컹거리는 것을 끌러보았다. 그것을 본 졸개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마당발이 졸개들 곁으로 다가갔다. 아니, 마마. 마패가 아니냐? 마패를 보는 순간 마당발도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지며 온몸을 벌벌 떨었다. 아니, 이것이 당신 것이요? 내 사타군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지. 난 암행어사 김수익이요. 길손, 아니 암행어사 김수익은 그제야 점잖게 말했다. 진작 어사라고 그러시지요. 마당발은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임무 수행상 신분을 밝힐 수가 없질 않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어사 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당발은 땅바닥에 털썩 꿇어앉았다. 쉿! 이 사실을 우리밖에 모르도록 하시오. 암행어사 김수익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마당발을 일으켜 세웠다. 마당발은 졸개를 시켜 새 옷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오게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암행어사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도둑들은 의사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는데 어째서 봐주는가? 김호사는 마당발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마당발에게 술을 따라주며 물었다. 우리는 마패가 없는 암의 의사인걸요. 그러니 같은 의사끼리 봐줄 수밖에요. 마당발은 한바탕 호탕하게 웃었다. 그 호탕한 웃음도 김호사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자기네들이 어사라는 말에 김호사가 물었다. 어사라니 대개 그게 무슨 말이요? 어서고 네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다 찾아가십니까? 곳곳에 다 가지 못하시니 백성들을 등쳐먹고 벗겨먹는 관리들이 여기저기서 길길이 날뛰질 않습니까요? 그걸 우리가 백성 편에 서서 손을 봐주니 우리야말로 마피 없는 암행어승 아니고 뭡니까? 김호사는 마당발의 말을 듣고 이 시대의 관리들이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는가를 몸으로 느꼈다. 난 알다시피 나라에서 잃어버린 금덩이를 찾고 있네. 그러니 좀 도와주시게. 저희들도 이 나라 백성인데 돕다니요. 우리 일인이 우리가 나서서 찾아야죠. 송파 형님도 늘 우리가 금덩이를 찾아 나라에 돌려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충신들이 따로 없네. 자네들이 충신일세. 그때였다. 두려님, 나리. 짱구 정가와 칼잡이 최가가 들어왔다. 마당발이 개면쩍하며 그들에게 술잔을 주었다. 으후, 고생들 많았네. 어서 앉아서 술 한잔씩 들게. 고맙습니다. 정가와 최가는 길선에 대한 말을 듣고 입이 한지방만하게 찢어져 담을 줄 몰랐다. 그들은 술상 앞에 앉아 병째 들고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김어사가 한바탕 웃고는 마당발 귀에 대고 소근거렸다. 듣자니 자네 졸개들이 관절들에게 쫓겨 숨어있다고 하더군. 모두 불러들여 금덩이를 찾아주게. 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네. 제게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금덩이는 여주 패거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장원으로 해서 용인 수원을 거쳐 인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청나라로 건너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나라에 가서 금덩이를 팔려나 봅니다. 여주 패거리는 대체로 떠돌이 장사치들 모인 패거리로 힘께 나서는 장경들이었다. 마당발은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광주 쪽으로 안 올라가고? 벌써 소문이 쫙 퍼져 위협을 느껴 그럴 겁니다. 그네들이 남서당 패거리와 합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남서당 패거리와? 아마도 금덩이가 그렇게 큰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겁이 났겠죠. 그래서 생각 끝에 자기네들 신분도 감출 겸 남서당 놀이 패거리와 합류한 모양입니다. 사당패와 합류했으면 머릿수가 많겠네. 그걸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김호선은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졸개 중에 발빠른 사람 한 명만 추천해 주시게. 그러죠. 김호선은 몇 자 적어 마당벌이 데리고 온 발빠른 졸개를 수원 관아에 보냈다. 수원 사또에게 남사당패가 지나가면 일단 잡아놓으라 하셨군요. 으허, 눈치 한번 빠르군. 마당벌은 김호사 말에 어깨를 으쓱거렸다. 혹시 놈들이 수원성을 빠져나갈지 모르니 우리가 길목을 지켰으면 하는데 어디가 좋겠는가? 지지대 고개를 넘어 모랍산 입구에 우리 패거리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같이 그곳으로 떠나시죠. 정말 그리로 지나갈까? 남서당 패거리가 울린다면 이쪽과 그쪽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김어서와 마당발 그리고 짱구 정가는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다. 김어사는 선비로 가장하고 정가와 광주절개 과고진이 김어사를 모시고 가는 하인으로 가장해 제1대를 삼았다. 제2대는 칼잡이 최가와 광주절개 3명이 제3대는 광주털보가 광주절개 3명을 이끌고 모랍산 산채에서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마당발은 나머지 인원을 데리고 혹시나 해서 광주목에서 지키기로 했다. 그날 밤 제3대는 지체 없이 장사지 차림으로 길을 떠났다. 여럿이 함께 가면 표적이 되기 쉬워 세 팀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이튿날 새벽 김어사가 이끄는 제1대는 광주를 떠나 오포로에서 죽전을 지나 모랍산으로 가고 제2대는 이천을 지나 용인으로 해서 수원을 거쳐 모랍산으로 떠났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3대 모두가 모랍산 산채에서 만나기로 했다. 모랍산 산채로 가다가 이상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소에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연락소란 마당발과 송파, 김두목, 끈아풀들이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이 있는 곳이다. 김호사가 이끄는 제1대는 죽전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다. 제3대는 모랍산에 도착했을 테고 김호사 일행이 그 다음으로 빨랐다. 인근 지리를 훤히 하는 마당발은 김호사에게 가장 빠른 길을 택해 주었다. 점심을 먹고 어사가 짱구 정가와 과고진에게 말했다. 자네들은 먼저 가게. 난 수원성에 잠시 들렀다 가겠네. 제가 미시고 가야 되잖아요. 정가가 걱정을 했다.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니 지체 말고 가거라. 나는 수원 관아에 들러 손을 써놓고 가겠다. 그럼 신갈까지 모시지요. 어허, 신갈은 제2대가 있지않나. 우리가 지금 나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김어사는 제1대와 헤어져 부지런히 수원으로 갔다.
말동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가자니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질 무렵 김어사는 수원관아에 도착했다. 나리? 김어사가 막 관아에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부르는 이가 있었다. 아니, 모럽산으로 가진 않았느냐? 과고진이었다. 전가 형님이 나리를 모시라고 했어요. 과고진은 주위를 경계하며 말했다. 전가는 갔느냐? 모랍산으로 먼저 갔습니다요. 김호사는 과고진을 머물게 하고는 수은부사를 만났다. 남서당 피를 잡아두라는 전가를 주셨다고요? 그런 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서당 피는 수원성에 들어온 일이 없는데요. 거참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남서당 패거리들이 수원성에 들을 거라고 했는데 부사는 보지도 못하고 전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 이방이 머리를 살짝 들고 눈을 깜빡이며 끼어들었다. 남서당 패거리라면 안성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요. 남서당 패거리가 소리소문 없이 수원에 머물다가 떠났던 것이다. 수원 부사는 김호사 앞에서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허, 뭔가 일이 꼬이는구나. 발빠른 졸개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김어사는 생각에 잠기다가 알았네. 남서당패가 이곳에 다시 오기라도 하면 어떤 구실로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잡고 있으시오. 내 곧 기별을 하리다. 김어사는 과고진을 따라 모랍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서당패, 어제 먼저 길을 떠난 광주 마당발의 발빠른 졸개 김판득이 수원부사에게 전하는 편지를 갖고 밤새도록 걸어 수원성에 도착한 것은 새벽녘이었다. 김판득은 해장을 하려고 주막을 찾았다. 새벽인데도 장날이라 주막이 몹시 붐볐다. 김판득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다. 그런데 김판득이 주막에 들었을 때부터 웬 사나이가 김판득에게 눈살을 꽂았다. 김판득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국밥을 먹고 주막을 났을 때였다. 정권 좀 보지. 두 사나이가 김판득의 양 어깨를 잡아 이끌었다. 순순히 떨어와. 서툰 짓 하면 재미없어. 사나이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김판득의 허리께에 날카로운 것이 닿는 것 같아 섬뜩했다. 김판득이 사나이들에게 끌려간 곳은 주막 구석진 방이었다. 방에는 남사장 패들이 쓰는 악기며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왠지 김판득의 마음이 불안해졌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놈이서 잡아왔습니다. 아니, 넌 광주 마당발의 졸개가 아니냐? 턱에 거뭇거뭇 수염이 염소처럼 난 사람이 김판득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김판득을 끌고 온 사나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후후, 이거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염소 수염이 소리나쳐 말하고는 김판득의 몸을 뒤지게 했다. 너무나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김판득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김판득은 김어사가 써준 편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염소 수염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의논을 했다. 의논이 끝난 그들은 부지런히 짐을 챙기더니 뿔뿔이 흩어져 장사꾼 차림으로 서둘러 수원을 떠났다. 그리고 김판득을 매달아 놓고 매질을 했다. 김판득이 말로에서는 순순히 대답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이래도 말을 못하겠느냐? 저는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종이를 주며 수원관아에 갖다 주라고 한 것뿐입니다. 김판득은 살갗이 찢어지도록 맞으면서도 모른다고 했다. 이러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어서 손을 쓰자. 그래서 김호사가 보내는 전갈이 수원부사 손에 들어가지 않고 남사당 패거리를 통해 여주 패거리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원성을 떠난 김호사는 밤이 이슥해질 무렵 지지대 고개에 다다랐다. 저기 불빛이 있는 저 집입니다요. 과거지는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을 가리켰다. 잠깐, 이 앞으로 가는 길 말고 뒷길은 없느냐? 있습니다만, 돌아서 그리로 가자. 과거지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자는 김호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하늘 같은 암행어사라 찍소리 않고 안내했다. 불빛이 가까이 나타났다.
과거진이 앞으로 불쑥 나서려는데 김어사가 갑자기 과거진의 뒷덜미를 잡았다. 엎드려! 예수 좀 지켜보자. 남수당 패거리가 수원성 안으로 가지 않고 안성으로 간 게 이상하지 않느냐? 과거진은 그제야 김어사의 뜻을 알고는 잠시지만 김어사의 행동을 타박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넌 여기서 저 집을 살피거라. 난 정가를 만나서 주변을 살피고 오겠다. 김어사는 몸을 숨기고 집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주막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걸음걸이나 몸짓이 어째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구석에 있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정가는 벌써 도착했을 텐데. 도착했으면 우리를 기다릴 테고. 김어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과거진이 다가오며 말했다. 날이 드나드는 사람이 이상합니다요. 저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니 누굴 기다리나 봅니다요. 그래, 우리도 저들을 좀 지켜보자. 김어사는 모이기로 한 주막 쪽으로 더 가까이 갔다. 주막에서 일하던 사람들 알지? 그네들 말소리가 들리나 봐라. 그때였다. 인기척이 나더니 산 쪽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김어사와 과거진은 얼른 나무 뒤로 엎드려 몸을 숨겼다.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주고 뭐하는 거야? 산에서 내려온 사내는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저놈은 저놈 여주 패거리입니다요. 과거진이 떠드는 사내를 알아보고 김어사에게 속삭였다. 뭐라고? 그놈들이 벌써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앞서 온 우리 패들은 다 잡혀갔단 말인가? 그때 김어사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있었다. 아까 놈이 내려온 곳으로 가보자. 김어사는 놈이 내려온 길목에서 몸을 숨겨 주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내려갔던 사내가 다시 올라왔다. 김어사는 낮은 걸음으로 사내 뒤를 따랐다. 사내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 올라가더니 바지를 훌러덩 내렸다. 쏴! 오줌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가를 때였다. 김어사는 표범처럼 달려들어 사내의 목을 낚아채 숲을 속으로 끌고 갔다. 사내는 바지가 벗겨질까봐 허리춤을 한 손으로 꼭 쥐고 목이 막히는지 칵칵거리며 끌려갔다. 넌 누구냐? 너야말로 누구냐?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괴 취급하느냐? 난 네가 누군지 다 안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러냐? 말을 못하겠으니 목이나 좀 풀어주고 말하지. 김어사는 사내의 목을 누른 채 포승으로 두 손을 묶었다. 금덩이는 어디냐? 김어사는 이것저것 생략하고 금덩이부터 물었다. 금덩이라니 난 모르는 일이다. 그때 과거진이 달려와 물었다. 너희는 금덩이를 탈취한 여자 패거리냐 아니냐? 과거진의 말에 사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말을 안 하겠다. 그럼 내가 말을 하게 해주지. 과거진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으로 배를 한 대 내리쳤다. 어이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사내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과거진은 쓰러진 사내를 일으켜 세우고는 왼쪽 주먹으로 턱을 냈다 갈겼다. 사내는 벌렁 나자빠졌다. 넘어진 사내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제발 그만! 사내는 과거진에게 애걸했다. 우리 패가 동굴에 잡혀있지. 너 거기서 오는 길이지. 과거진은 멱살을 바짝 거머쥐고 흘러대었다. 모랍산 정상 부근에는 큰 동굴이 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동굴이 강화도까지 연결돼 있다고 한다. 더운 여름에 지지대 꼭에 산채에 오면 그곳에서 더위를 식히고는 했다. 과거진은 그 동굴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맞아요, 맞아.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몇 명이 지키냐? 세 놈이요. 그때 아래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났다. 과거진은 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잽싸게 나무에 묶어놓고 아래를 경계했다. 부사에게 편지를 써주었다는 어상과 나부랭인가 왜 안 오는 거야? 글쎄 말이지 오늘 밤도 다 잔 거 아니야?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두림거리며 올라왔다. 김어사와 과거진은 몸을 낮추어 놈들을 기다렸다가 놈들이 가까이 오자 한 놈씩 공격해 거꾸로 들이고는 두 손을 묶었다. 놈들도 만만치 않게 대항했으나 김어사와 과거진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당신들은 누구요? 누구긴 묻지 않아도 잘 알 텐데. 과거진은 둘을 끌어다가 재갈을 물려 나무에 함께 묶었다.
여주 패거리는 남수당 패거리를 향해 모두 25명이라고 했다. 그런데 발빠른 김판덕을 잡아들이면서 신께나 쓰는 무술을 익힌 여주 패거리 10명은 이곳 모랍산으로 오고 남수당 패거리들은 안성으로 갔다는 것이다. 되찾은 금덩이. 동굴로 가시죠. 저놈들 말대로 10명이 여기 있다면 위에 3놈 아래 4놈이 남아있겠네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저놈들 말이 거짓일 수도 있지 않나. 걱정 없습니다요. 3놈이 아니라 5놈이면 어떻습니까요? 이미 3명은 잡아놔서 그런지 과거지는 자신 있어 보였다. 이제 다 왔습니다요.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정찰을 하겠습니다. 동굴 앞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과거진은 산등성이를 올라갔다. 김어사는 주위를 살피며 과거진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 따랐다. 아이쿠! 왜놈이냐?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고함소리가 밤하늘을 뚫었다. 과거진이 놈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이다. 놈들이 여기까지 그물을 쳐놓았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주 패거리들은 듣던 대로 철저한 놈들이었다. 또 한 놈 걸려들었구만. 한 놈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과거지는 놈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갔다. 김어사는 몸을 낮추고 조심조심 동굴 앞을 살폈다. 두 놈이 동굴 안으로 과거진을 끌고 들어갔고 다른 한 놈은 동굴 앞을 지키고 있었다. 김어사는 품에서 표창을 꺼내 빠르게 날렸다. 바람을 가리며 날아간 표창은 동굴 앞을 지키던 놈 오른쪽 허벅지를 정확하게 맞추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뭐야? 안에서 한 놈이 튀어나왔다. 김어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 한번 표창을 날렸다. 이번에도 표창 맛을 본 놈이 외마드 소리를 지르며 보기 좋게 꼬꾸라졌다. 어느 놈이냐? 소통 짓을 하면 이놈을 죽이겠다. 동굴로 들어갔던 나머지 한 놈이 과거진을 끌고 나왔다. 김어사는 이젠 되었구나 하고 안심을 했다. 동굴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정말 세 놈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김어사는 이번에도 표창을 날렸다. 휘휘. 어둠을 가리며 날아간 표창은 칼을 쥐고 있는 놈의 오른쪽 손목에 정확히 꽂혔다. 놈은 칼을 떨어뜨리고는 손목을 눕혀지고 털썩 주저앉았다. 뒤로 손이 묶여있던 과거진이 달려들어 놈의 옆구리를 냅다 걷어찼다. 놈은 그대로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김어사와 과거진은 세 놈을 나무에 묶었다. 과거진은 발소리를 죽인 채 동굴을 살폈다. 날이 아무도 없습니다요. 김어사는 과거진을 따라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는 광주 패거리들이 붙잡혀 있었다. 모두들 매를 맞아 얼굴이 퍼렇고 뻘겋고 퉁퉁 부은 채 묶여 있었다. 그 가운데 김어사 전갈을 가지고 갔던 발빠른 김판득은 어찌나 심하게 맞았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널이 면목이 없습니다요. 약에 술을 탔는지 누가 알았습니까요? 짱구 정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정가는 다 저녁때가 되었어야 모랍산 산체에 도착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주막과 다름없었지만 마당발의 졸개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수원 부근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마당발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비밀 산체였다. 정가가 주막에 들어갔을 때 어찌된 일인지 있어야 할 졸개들이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먼저 떠난 제3대의 얼굴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라고는 구석진 자리에서 술 마시고 있는 낯선 이들 몇 명뿐이었다. 정가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때 아리따운 여인이 부엌에서 나왔다. 오셨으면 앉으셔야죠. 여인은 정가의 소매를 붙들어 자리에 앉혔다. 주인장은? 단골이신 모양인데 아직 모르세요? 도대체 뭘 모른단 말인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정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실금 쳐다보았다. 구석진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정가를 쳐다봤다. 처우의 삼촌 환갑잔치가 있어 그리 갔어요. 아마 내일쯤 오실 겁니다. 여인은 시키지도 않은 술을 가져왔다. 하루 종일 걸어오느라 지친 정가는 무심코 건네주는 술잔을 받아 마셨다. 술이 입에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니 졸음이 밀려왔다.
이거 이상한데. 정가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먼저 온 마당벌 패거리들도 이런 식으로 잡혀 동굴 속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김호사는 여주 패거리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어냈다. 안성으로 간 남사당 패들은 사람들 눈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보낸 것이고 금덩이를 옮기기 위해서 여주 패거리의 두목 염소 수염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호사 쪽은 매맞아 몸이 불편한 김판득을 빼고도 그 수가 여러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금덩이를 어디에 숨겨놓았느냐 하는 거였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동굴을 지키던 놈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잡아떼었다. 김호사는 여주 패거리들을 단단히 묶어놓고 패거리들을 이끌고 주막으로 내려갔다. 아래 주막은 네 놈이 지키고 있었는데 금덩이가 아래에 있다면 이곳 동굴보다는 아래쪽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지 않는가. 김호사는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서둘렀다. 정가와 과거지는 졸개들을 데리고 주막 길목을 지키고 있게.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과거진을 시켜 연락하고 어서 서두르게. 주막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몸이 날렵한 졸개 두 사람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동정을 살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집주위를 맴돌며 경계했다. 김호사는 만약을 대비해 집안 느티나무에 올라가 집안을 살폈다. 그리고 여차하면 표창을 넘길 준비를 해두었다. 조금 있자 주막 안에서 한 놈이 나왔다. 아마 측근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그때 담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졸개가 그놈 팔을 꺾는 것과 동시에 입을 틀어막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얼마 안 있어 염소 수염이 끄는 여주 패거리들이 들이닥칠 게 분명했다. 김호사는 느티나무에서 내려와 졸개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졸개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반은 주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창문이며 문에 달라붙어 김호사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주인장 계시오! 김호사가 소리쳤다. 이 말은 안으로 들어가 깨부수라는 신호였다. 김호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주막 안으로 뛰어들었다. 왜 놈들이냐? 아! 한바탕 대결은 너무 손쉽게 끝났다. 주막 안에 있던 놈들은 생각보다 허약했다. 제대로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하나 둘 거꾸로 졌다. 그때였다. 과거진이 급하게 달려왔다. 놈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몇이나 되느냐? 어두워서 잘은 모르지만 한 대여섯 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금덩이는 그놈들에게 있을 거다. 나가서도 지켜보거라. 김호사는 쓰러진 세 놈을 먹고 골방에 가도록 시켰다. 너희들은 마당에 숨어서 그놈들을 기다리거라. 졸개들에게 지시를 한 후 김호사는 마당가에 있는 느티나무 위로 다시 올라갔다. 어두워서 잘은 안 보였지만 대여섯 명 정도의 무리가 주막으로 오고 있었다. 나리, 저는 돌팔매질을 잘하는데요. 과거진이 느티나무 위로 따라 올라오며 끼어들었다. 잘 되었다. 난 앞장서서 올 염소 수염 놈과 그 다음 놈을 표창으로 눕힐 테니 넌 등짐진 놈들을 눕히거라. 그렇다면. 과거진은 좋아라 싱글벙글거리며 나무를 타고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자갈을 주워 대문 옆 흙담 위로 올라가 납작 엎드렸다. 바로 그때 염소 수염 무리 중 한 녀석이 먼저 뛰어오더니 소리치며 주막 안으로 들어왔다. 주령님께서 오신다. 마당 안에 있던 대원들이 잽싸게 놈에게 달려들어 재갈을 물리고 밧줄로 묶고 골방에 처박았다. 염소 수염 무리는 등짐을 지지 않은 한 놈 뒤에 등짐을 진 세 놈이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놈이 뒤를 따랐다. 이거 시곤죽 먹기잖아. 김호사는 그들의 행렬을 보고 싱겁게 생각했다. 본업이 도둑이 아니어서 그런지 금덩이 운반이 치밀하지 못했다. 염소 수염 무리가 주막 가까이 오자 김호사는 표창을 꺼냈다. 그리고는 연거푸 두 개를 던졌다. 허! 너 누구냐? 염소 수염과 그 뒤에 놈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생각했던 대로 앞장서 온 놈은 염소 수염이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과거진이 던진 돌멩이 두 개가 어둠을 갈랐다. 아이쿠!
비명을 지르며 두 놈이 쓰러졌다. 제일 뒤에 있던 놈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새 마당 안에 있던 졸개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놈들을 모두 묶었다. 김호사는 놈들을 모두 골방에 가두고 등짐을 뒤졌다. 절곡궁이만한 금덩이 두 개가 남았다. 김호사는 금덩이를 안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여러분, 수고들 많았어. 여러분 뜻대로 이걸 나라에 되돌려주겠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모두들 금덩이를 보고는 감격해 말이 없었다. 과거지는어서 수원부사에게 가서 알리고 포절 30명과 말 10필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포절이 올 때까지 바깥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도록. 금덩이를 찾아 나선 지 5달,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지 않았는가. 김호사는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녘이 되어 부사와 포절들이 왔다. 김호사는 포절들 편에 금덩이를 한양으로 보냈다. 그리고 붙잡은 패거리들은 모두 수원 관하로 보냈다. 김호사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졸개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의외로 큰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술잔을 부딪히며 좋아 어쩔 줄 몰랐다. 술이 몇 차례 돌아가자 김호사는 졸개들에게 당부를 했다. 너희들은 알다시피 아주 큰 일을 했다. 나라에서 큰 상이 내릴 것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는 나라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고 뛰어다닌 사람이니 너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밤이 새거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살거라. 나는 나라님을 대신해 지금껏 저지른 너희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아무리 탐관오리의 재물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거라. 우리 보고 떠나라뇨. 우리는 나리지를 쫓아다니며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절개들은 모두 김호사 앞에 엎드렸다. 난 나대로 할 일이 있고 이제 너희는 너희들대로 할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거라. 어서 기다리는 가족들 곁으로 가거라. 여기 수원부사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큰 상금을 내릴 것이다. 그걸 가지면 농사짓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야. 나리를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절개들은 김호사에게 애원했다.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이 술잔을 들고 약속하자. 내일 아침 해가 뜨면은 이곳을 떠난다고. 내 모든 것은 송파 김두령에게 말하겠다. 나리, 어서 또 나리. 졸개들은 김호사 앞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김호사는 그들을 일으켜 그들의 등을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를 했다. 나라에서 찾지 못하는 금덩이를 김호사를 비롯한 의적들이 찾아내 나라의 어려움을 막은 것이었다. 의석공주와 김총각의 인연. 공주 마마, 정고하지만 조금만 쉬어가면 안 될는지요? 앞서가는 공주를 붙들고 유모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미안하구려 유모, 많이 힘들지? 내가 급한 마음에. 아니옵니다 마마, 이 늙은 것이 기력이 다해 괜히 마마께 피해를 끼쳐드려서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공주는 그렇게 말하는 유모의 손을 잡고 근처 바위에 기대어 앉았다.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행선지도 없이 마냥 걸어갈 수는 없는 어르신데. 마마,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어디 묵을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주와 유모는 서로의 얼굴을 측은하게 쳐다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하늘은 바야흐로 진달래빛 고운 색깔로 물들어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선 처연하고 쓸쓸한 생각이 진달래 꽃잎처럼 하염없이 지고 있었다. 그때 마침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젊은이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이곳 사람이 아닌 듯한데 홍두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갈 곳이 없어 고민하던 유머는 젊은이가 내심 반가웠다. 어쩌다 길을 잃어 이곳까지 왔소이다.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 근처에 어디 하룻밤 묵을 곳이 없겠소? 유머는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다. 저런, 여기서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라도 하룻밤 묵어가시지요. 말하는 품이나 행동거지가 산에서 나무나 하고 사는 여느 나무꾼과는 다른 젊은이였다.
유모는 곧장 공주를 모시고 젊은이를 따라 나섰다. 젊은이의 집은 산기슭에 있었는데 방 안에는 서책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젊은이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한 후 서둘러 밥을 지어 상을 차려 내려왔다. 혼자 살고 있어 그다지 먹을 것은 없소이다. 부족하지만 한 끼 허기를 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주와 휴머는 새벽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양에서 이곳 송리산까지 종일 걸어왔는지라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어 치웠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보안 이런 산골에 사실 분은 아닌 듯한데 어찌 이런 산 중에 혼자 살고 계시는지요? 허허, 그리 보이십니까? 실은 제 조부님의 함자가 김자, 종자, 서자입니다. 지금의 임금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는 어린 임금 단종을 보호하려다 아들과 함께 세조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김종서 대감의 손자였다. 그로 인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저 혼자서만 이곳까지 피신해온 것입니다. 젊은이의 말에 공주는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 여보를 어찌하시렵니까? 그 모습을 본 젊은이는 의아한 듯 물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공주의 눈물을 닦아주던 유모는 그제야 속사정을 말했다. 실은 이분은 공주 마마이십니다. 그런데 그만 전하의 노여움을 사서. 공주는 천성적으로 품성이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다. 그녀는 아버지 세조가 무자비하게 왕위를 찬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열인 단종을 죽이려 하자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 아바마마, 어찌 어린 조카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는 혈육관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통초가 없어서 마마. 공주가 피눈물을 토하며 간청했지만 세조는 오히려 공주를 나무랐다. 네가 권열일이여 네 성물 오라거라. 아바마마, 자식된 도리로서 그릇된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소녀의 말을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매일같이 공주의 간호는 계속되었고 진노한 세조는 마침내 공주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한 사람은 정희왕후였다. 세조와 공주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공주가 목숨까지 잃을지 모른다고 판단한 정희왕후는 조용히 공주의 유모를 불렀다. 지금은 공주의 앞날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당분간 내가 공주를 데리고 멀리 피신해 있도록 하라. 정희왕후는 약간의 폐물을 챙겨 공주와 유모를 몰래 대궐 밖으로 내보내고 세조에게는 공주가 급작스럽게 죽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공주와 유모는 대궐을 떠나 무작정 이곳 송리산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유모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참옷 비탄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어쩐지 처음 믿기에도 예사뿐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어참, 이 무슨 기이한 인연인지 알 수 없으나 갈 때를 정하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세인들의 눈을 피하기엔 여기가 그만인 겁니다. 공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다. 유모는 젊은이에게 감사의 뜻으로 가지고 있던 폐물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답이 될지 모르나 부디 사양치 말고 받아주십시오. 이런 귀한 폐물을 내놓았다간 금방 신분이 탈 떠날지 모릅니다. 나중에 세상이 잠잠해지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부터 젊은이 집에서 살게 된 공주와 유모는 부족한 생활이었지만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공주는 무엇보다 젊은이가 학문에 조예가겠고 인품 또한 훌륭해 점차 마음이 끌렸다. 젊은이 역시 공주의 심성에 끌려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유모의 주선으로 어느 날 두 사람은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조촐하게나마 혼례를 치렀다. 세월이 지나 슬하의 자식도 생겨나고 세상도 조금씩 평화로짐에 따라서 젊은이는 유모가 갖고 있던 폐물을 팔아 집과 땅을 창만하며 농사를 짓고 그럭저럭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님, 마님. 유모가 성급히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요? 어찌 그리 급하게 뛰어?
요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공주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내일 전하께서 이것을 지나가신다 합니다. 공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년을 죽은 목숨으로 살아왔지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가슴에 사무치고 또 사무쳤던 것이다. 그 무렵 세조는 몹쓸 병으로도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를 부처님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송지사에 있는 법주사를 찾아가는 길에 공주가 사는 마을을 지나치게 된 것이었다. 다음날 공주는 먼 발치에서나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려고 대문 안에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저 멀리서 천천히 어가의 행렬이 다가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주 집 앞에 이르러서 그 행렬이 멈추더니 세조를 수행하던 한 신하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공주의 아이들을 세조에게 데리고 간 것이다. 멀리서 보기에도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여 데려오라고 명했던 세조는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고는 더욱 기이하다는 듯이 말했다. 우후, 참으로 너를 많이 닮았구나. 내 눈이 잘못 띄었는가? 아니옵니다. 전하, 정말 신기한 일이옵니다. 세조가 아이들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내만지는 모습을 본 공주는 차마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세조는 두리번거리며 신하에게 물었다. 이게 웬 울음소리인고? 신하도 영문을 몰라 주위를 살피는데 공주의 아이들 중 큰아이가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의 울음소리입니다. 네, 어머니의 울음소리.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세조가 아이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무슨 연구로 그리 우느냐? 세조는 마당에 엎드려 서럽게 우는 공주에게 물었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공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조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넌 아바마마 소녀, 지난날 아바마마의 노염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가 이렇게 살고 있사옵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옵소서. 아바마마. 세조는 얼른 달려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공주를 품에 안았다. 넌 이제껏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모든 것이 다 이 죄 많은 아비의 허물이니라. 이 아비가 잘못했느냐. 세조는 방으로 들어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 이 아이들의 아비는 누구이냐? 공주는 잠시 망설였으나 아이들의 아버지를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옛날 정승을 지냈던 김종서 대감의 손자이옵니다. 지금은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세조는 뜻밖에도 담담하게 말했다. 그 정도 제목이면 훌륭한 부마를 얻은 셈이다. 내 안영으로 올라가서 너희를 부를 토이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지내렴. 세조는 공주의 손을 부여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공주에게서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김종서의 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인, 이제 와서 하장에 가본들 누가 나를 반겨주겠어. 조정은 여전히 지난날의 반정 공신들이 세력을 잡고 있어. 지금 내가 나선다면 공연이 문제만 일으킬 것이요. 내일이라도 대궐에서 사람들이 온다면 안 이길 수도 없을 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곳을 떠납시다. 세상의 일이란 어느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공주이기에 조용히 남편을 따라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공주는 남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다. 홍윤성의 벼슬길. 오늘도 여전히 홍윤성을 꾸짖는 숙부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들썩거리게 했다. 홍윤성의 숙부는 어려서부터 계속되어 온 그의 망나니 짓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비록 지금은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조상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고관 선비의 가풍을 이어온 명문이라면 명문인 집안이었다. 그런데 홍윤성이 학문에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엉뚱한 짓만 일삼자 숙부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네, 이놈! 내가 그러고도 우리 홍씨 가문의 후손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홍윤성의 귀에는 숙부의 그 같은 꾸짖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제기랄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 계집을 품을 수 있었는데. 홍윤성은 손에 넣을 뻔한 계집을 놓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더구나 그 계집은 기생도 아닌 이제가 스물을 넘긴 청산과부였다. 내 이제껏 너의 행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만 이번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느니라.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이놈. 숙부는 홍윤성이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것이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다. 홍윤성은 숙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렇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제 이곳에 계집들도 실증이 날 만큼 났으니 넓은 한양 땅에 가서 한껏 놀아보리라. 홍윤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대충 짐을 꾸렸다. 짐이라고 해봐야 괴나리 보짐 하나면 좋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자 홍윤성을 숙모가 나와 붙들었다. 얘야, 어디를 가려고 이러는 게냐? 지금은 내 숙부가 노여워 그런 것이니 개의치 말고 조금만 기다리거라. 지금이야 사람들이 쑥덕거리지만 소문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란다. 며칠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게야. 숙모는 어려서부터 자기 손으로 키운 조카가 못내 안쓰러워 다독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갈 길을 가야죠, 숙모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홍윤성은 숙모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집을 떠났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한 홍윤성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잊을 데 없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건달을 누가 좋아했으며 거기에다 아는 사람조차 없으니 날마다 품팔이로 먹고 사는 일상은 배고픔을 겨우 면할 정도로 빠듯하기만 했다. 홍윤성이 한양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하루 품을 끝내고 돌아가던 홍윤성의 뒷전에 지나가는 선배들의 얘기소리가 들렸다. 자네 홍괴관에게 가보았는가? 어, 장안의 소문이 파다한 쪽집게 목사 말인가? 가보았는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제 한번 가봐야지. 그럼 내일 나와 함께 갔으나 홍괴관에게 내게도 표슬길에 나갈 운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없다면 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네. 나도 동감이네. 홍괴관이 그리 말한다면 어느 누가 억지를 부릴 수 있겠는가? 선배들의 말을 들은 홍윤성은 불현듯 호기심이 생겼다. 홍계관이라는 자가 그리도 용한 점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내 앞날을 물어봐야겠는걸. 다음날 홍윤성은 낡은 옷이나마 깨끗이 빨아입고 홍계관의 집을 찾아갔다. 유명한 점쟁이라 돈을 많이 벌어서인지 홍계관의 집은 다른 집보다 화려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홍윤성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기롭게 외쳤다. 니시오. 대문을 연 하인은 홍윤성의 아래위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홍윤성은 완력으로 자신을 막는 하인을 뿌리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무턱대고 홍계관을 찾았다. 아들과 함께 사랑방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던 홍계관은 뜻밖의 소란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러더니 홍윤성을 보자마자 갑자기 벗은발로 뛰어나와 하인들을 꾸짖으며 그를 정중하게 사랑방으로 모셨다. 홍윤성은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에 어리둥절해져 연거푸 헛기침만 하고 있었다. 귀하신 어른께서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계관의 말을 들은 홍윤성은 놀라 드물었다. 귀하신 분이라니? 누굴 말하신 겁니까? 혹여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장차 높은 벼슬에 오르실 뿐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귀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참말이요? 홍윤성은 홍계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는 지금까지 헛된 소리를 한 적이 없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홍계관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언제쯤 내게 그와 같은 벼슬길이 열린단 말이요? 이제 며칠이면 그리 될 것입니다. 며칠 후라? 그럼 내가 어찌하면 되겠어? 홍윤성은 며칠 후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 먼저 저와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홍계관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약조라니? 무슨 약조를 하라는 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후면 나리께서 형조판서에 오르실 것입니다. 형조판서? 홍윤성이 눈을 크게 떴다. 예, 그때 제 아들이 죄를 저어 극형을 당할 위기에 놓일 것이니 부디 저를 생각하시오. 나리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홍계관은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했다. 걱정 마시오. 훗날 내가 진정 그리 된다면 오늘의 이 약조를 꼭 지키겠소. 다급한 마음에 홍윤성은 그럼하고 얼른 약조를 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오. 5월 5일 정오경에 한강으로 가십시오. 한강? 예, 그곳에 가시면 나리께서는 벼슬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과한 욕심은 삼가십시오. 그보다 덕을 널리 베푸는 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나리 앞날은 청청할 것입니다. 벼슬길에 오른다는데 그런 일이 뭐가 어렵겠는가? 홍현성은 기분이 좋아져 홍계관의 집을 나왔다. 며칠이 지나 홍계관이 일러준 날이 되자 홍현성은 일찌감치 한강으로 나갔다. 마침 한강에서는 수양대군이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측근인 권남과 한명의 등과 더불어 기생의 노랫가락에 맞춰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수양대군의 권력은 임금인 단종을 능가하고 있었던 만큼 뱃놀이도 규모가 장대하고 화려했다. 그참 부럽구만. 난 언제나 저렇게 놀 수 있으려나? 홍인성이 부러운 눈길로 수양대군의 뱃놀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10여 명의 괴한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배 위로 뛰어올랐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들 몸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양대군을 죽여라! 괴한들의 두목인 단자가 큰 소리를 외쳤다. 그때 홍인성은 재빨리 강물로 뛰어들어 배를 향해 헤엄을 쳤다. 홍인성이 배에 오른 순간 괴한 중 한 명이 막 수양대군을 칼로 내리치려고 있었다. 홍인성은 몸을 날려 괴한의 가슴을 발로 차 강물 속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본 괴한들은 일제히 창칼을 들고 홍인성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홍인성은 단번에 괴한들을 들어서 차례로 강바닥에 쳐넣어버렸다. 괴한들은 모두 물리친 홍인성은 수양대군에게 달려갔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수양대군은 홍인성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네. 전에 덕에 내가 목숨을 건졌구만. 홍인성은 미소 짓는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홍계관의 말을 떠올렸다.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야. 과연 홍계관이로구나. 그날 이후 홍인성은 수양대군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에 오르자 홍윤성의 벼슬은 탄탄대로를 달려 마침내 홍계관의 예언대로 형조 판세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홍윤성이 직접 죄인들을 문추하고 있는데 죄수 한 명이 그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소인을 몰라보시겠습니까? 소인의 부친이 바로 홍계관이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홍윤성이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옛날 홍계관과 했던 약조가 생각났다. 오, 그래. 자네 아버지는 지금 어찌 지내느냐?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옥사를 치게 될 때가 올 터이니 그때 꼭 대감마님께 제가 홍계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라 하셨습니다. 홍계관이 죽었다. 홍윤성은 홍계관이 죽었다는 말에 가차없이 그 아들을 처형시켜버렸다. 홍윤성은 자신의 권처만 믿고 날로 포악하고 거만해져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 쉬웠고 욕심이 많아 재물을 치부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릴 적 자신이 돌봐준 조카가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홍윤성의 숙부는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고 한양으로 그를 찾아왔다. 너도 알다시피 집안 사정이 무척 어렵구나. 내게 못할 말이지만 우리 아이에게 벼슬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 숙부의 말에 홍인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숙부님께서 갖고 계신 논을 주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너란 놈은 여전하구나. 내 너를 어찌 길렀는데 식솔들이 겨우 논 면 맞이기로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고 있거늘 그것마저 빼앗으려 든단 말이냐? 숙부는 매정한 홍인성의 태도에 화가 나 그만 돌아가려 했다. 아니 숙부님 그냥 가시렵니까? 홍인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네 놈의 성질이 고약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에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 빼앗을 것이 없어 숙부의 것까지 넘으려 하느냐. 이 늙은이가 도망이 들었나. 이 자리가 어디라고 함부로 망발이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가르쳐주지. 홍인성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대로 숙부를 찔러 죽였다. 홍인성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숙부의 시체를 뒷산에 끌고 가 내팽개쳐버렸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다. 홍윤성의 숙부가 온 것을 알고 차를 내가던 계집종이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목도했던 것이다. 그 일은 입소문을 타고 장안에 꽉 퍼지고 말았다. 한편 시골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홍윤성의 숙모는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간감하자 직접 남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왔다. 한양에 당도한 그녀는 지나가는 한 노인을 붙잡고 홍윤성의 집을 물었다. 저 홍윤성 대감의 집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노인은 계집동도 동반하지 않은 허름한 차림의 여인이 홍윤성의 집을 묻자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그 차림으로 홍대감을 찾아가려는 게요? 집이 어딘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홍대감 집에 가려면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그렇게 빈손으로 갔다간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 것이요. 너희네 말에 홍윤성의 숙모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전 홍대감의 숙모되는 사람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집이나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 되물었다. 아니 대기 홍대감의 숙모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런, 아직 모르나 보구만. 너희는 안 됐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너희는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잘못했다간 숙모되는 이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려주었다. 홍윤성의 숙모는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조카가 어찌 숙부를. 그녀는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실성한 여자처럼 대성 통곡을 했다. 며칠을 알아 누워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방도를 찾았으나 홍윤성의 세도 앞에서는 그 어떤 방도도 소용이 없었다. 홍윤성의 숙모는 임금을 직접 아련하고 고할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대궐문 앞에서 임금이 골 밖으로 행차하는 것만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미친 여자라고 멀리 내쫓던 대궐 문지기들도 사정을 전해듣고는 가엽게 여겨 깨니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다. 그녀는 밤이면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고 낮이면 대궐 문 앞에 서성이며 한집 앞이 임금의 얼굴을 보기를 기원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어느 날 골문이 열리며 마침내 임금을 태운 어가가 나타났다. 홍윤성의 숙모는 큰 소리로 고글하며 다짜고짜 어가를 향해 내달렸다. 너무나 설게 들리는 곡소리에 세조는 어가를 멈추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불렀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전하,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홍윤성의 숙모는 세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남편이 죽은 얘기까지 낱낱이 아뢰었다. 홍윤성이 그리도 가락한 자였단 말이더냐? 더군다나 1년을 저버린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로다. 세조는 어가를 돌려 대궐로 다시 들어가 홍윤성을 불러 그 죄를 숨김없이 문초한 후에 극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날 홍계관과의 약조를 헌신작처럼 여기고 권세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탐하였으며 자신을 키워준 숙부마저 죽인 폐류나 홍윤성은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